공부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바로 열분털 왕사슴벌레,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거 있죠? 한 쌍에 무려 25만원 주고 샀던 사슴벌레인데요, 신종이라서 사실 개체수가 매우 적고 해서 시세가 많이 높은데요, 제가 그 개체를 산란 세팅을 했었잖아요. 오늘 바로 그 개체의 산란 해체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조금 해체를 해봤는데 일령 애벌레가 한 마리 발견됐습니다. 결국 성공했다는 건데, 이 개체가 어떻게 생겼고 과연 몇 마리가 나올지 해체하러 가볼게요. 자, 짜잔, 바로 여기인데요. 사실 톱밥에는 산란을 했을 줄 알고 제가 한번 뒤적뒤적 거렸는데 톱밥에는 산란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한번 산란목을 여거 송곳으로 몇 번 쪼개보니까 애벌레가 한 마리 나왔는데요,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와, 하자마자 산란 시크니, 아니 애벌레 시크니 나왔어요. 소중하게, 이야, 나와줘. 여기 시크니 있어. 여기 시크니 있죠. 자, 이게 바로 시크니인데, 시크니 있죠. 고나가 옆에서 울고 있어요. 와, 나와줘. 이야 오, 여기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뭐지? 어? 어? 구멍은 있는데 알이 없어. 뭔가 어, 여기 애벌레 나왔다. 우와, 여러분 여기 애벌레가 나왔어요. 우와, 여기 나왔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열분털입니다. 저 알도 나왔어요. 와, 여기 보이세요? 이 동그란 거? 진짜 작은데요. 와, 설마 이거를 떨군 날에는 진짜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옮겨볼게요. 와, 여기에 진짜 산란 흔적이 많은데 희한하네. 제 열분털은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거는 찌꺼기를 따로 모아둬야 됩니다. 한 두세 달 정도 묵혀놓으면 여기서 애벌레가 나오겠죠? 오, 와, 이게 잠깐 카메라 끌 때만 나오네. 또 나왔죠? 게이득이죠? 자, 또 나왔습니다. 오호호. 어, 너무 작아요. 스푼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 우와. 우와. 오, 너무 세겠어. 순간 놀랐죠? 산란목을 겉을 많이 파고 있는데 예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살짝 걱정이 됩니다. 제발. 와, 이게 나왔다. 와, 이게 나왔다. 자, 여러분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애벌레가 있어요. 자, 꺼내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짜잔, 여기 있습니다. 으야야야야야야, 여기 있어요. 짜잔. 자, 또 나왔죠 게이득. 와, 이 친구는 톱밥이랑 산란목 같이 먹어서 그런지 조금 까마네요 아까 친구에 비해서. 자, 손에 올려볼게요. 아, 진짜 작다. 야야야야, 오, 어디갔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작죠? 이게 열분털 왕사슴벌레 일령입니다. 오, 아까 넣었던 유충은 파고 들어갔어요. 또 하나 아까 넣었는데 파고 들어갔어. 와, 이거 하다 보니까 뭔가 느낌상 이쪽에 시크니 좀 더 나오고 있는데요, 안쪽에 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 혹시 모르니까 이거 조심스럽게 다 부셔봐야 됩니다. 와, 이게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 하는 게 더 편하네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이게 카메라를 그냥 삼각대 고정해 놓고 하면 잘 안 보여요. 그 아쉬워가지고 좀 흔들리지만 제가 손으로 들고 찍겠습니다. 이게 더 잘 보이죠 여러분들, 각도가.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나무의 목질은 굉장히 좋아요. 어떠한 사슴벌레든 간에 이걸 보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네,
엷은 털 또한 좋아하기 때문에 산란을 한 거겠죠? 지금 많이는 안 나왔죠? 자, 암컷 두 마리에 비해서 한 마리는 그냥 죽은 것 같은 느낌이, 아쉬운 느낌이 팍팍 들어요. 자,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한 번 더 해봅시다. 지금 애벌레 한 다섯 마리랑 알 두 개인가 하나 나왔죠?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산란 세팅 또 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좀만 더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여거는요, 전에 제가 애벌레 처음에 채취했을 때 나왔던 유충 여기 한 마리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채취한 게 여거예요. 여기에서 몇 마리가 나왔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방금 뺀 거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 와, 진짜 작다. 제가 너무 작아서 찾기가 힘들어. 다시 알 되겠죠? 알 하나. 자, 그 다음에 접사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찾아보고. 아, 다시 찾기 힘들다. 둘, 여기 셋, 유충 셋, 알 한 개. 오, 이상하다. 원래 유충 더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여기 한 마리 더 추가. 여기 한 마리 더 있어요. 엥? 아까 영상에는 이게 끝인가요? 더 이상 안 나와요. 아, 산란 세팅을 또 해야겠네. 우선은 한 일주일 정도 폭식을 한번 시키고 산란 세팅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Yeah! 지금 뒤적뒤적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이게 끝인 것 같아요. 허허,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 한 마리 나왔고, 그다음에 애벌레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애벌레 다섯 마리, 그다음에 알 하나 해가지고 총 여섯 마리 나왔어요. 야, 좀 약간 뭔가 허탈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실패는 안 했죠. 안전 실패는 아닙니다. 자, 괜찮아요. 다음에 도전하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친구들 나중에 성장하고 삼력 유충이 되거나 또 재산란 세팅을 해서 나중에 또 해체를 할 때, 아니면 해체하고 나서 몇 마리 나왔는지 또 따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쉽지만 여섯 마리가 나왔어요.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